해볼까? 어제 학생의 각각은 인터뷰했다. 시험 전에. 아, 시험 전에 인터뷰 되어졌다. 어제니까 일단 시제로 나와야 돼. 과거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주어 써야 되는 얘기잖아. 주어가 뭐죠? 이치. 이치는? 단수. 그래서 3번. 2번 들어갑시다. 2번 해석해볼까요? 이 일은 짧은 시간이다. 내가 일을 끝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뭐죠? 2번. 왜 2번이죠? 투데이스가 단수. 이 일이라는 그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추구하죠. 그 다음에 3번. 빈칸의 공동으로 알맞은 말은 의사가 물었다 나에게 내가 너치에 알러지가 있는지 아니지. 뭐죠? 이프나 둘째 몸무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네, 다음에 아, 우리말과 같이 같은 뜻이 되도록 갈 때 빈칸 알맞은 것은 민호는 몰리에게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민호는 물었다 몰리에게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죠? What are you doing? 아니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어순이 나와야 되는 간접문 자리고요. 그러니까 what 나와야 되고 누가 너야 시드냐 그녀죠. 그지? 그리고 시제가 뭐야? 시제가 과거죠. 되죠. 그리고 what are you doing으로 하면 다 놓쳐버린 게 첫 번째 뭘 놓쳤냐면 간접 의문이라는 문법 놓친 거고, 두 번째 대명사도 놓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제까지 놓친 거라서 제일 안 좋은 답이 네, 1번이죠. 맞아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대한 말로 어색한 것은 네, 볼까? 엘런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그가 일단 말했던 건 과거지. 그러면 대디아가 뭐 하나 해야 돼? 과거나?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야 되잖아.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네. 그치?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로 가야 돼? 3번 왜? 습관, 과거. 그렇죠. 이건 습관이고 항상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뭘로 써야 돼? 아니죠. 습관이나 진리 같은 건 뭐로 쓰는 거야? 현재로 쓰는 거. 항상 일어나는 일은. 자, 다시. 그게 맞는 거고. 답은, 그럼 이거 뭐로 바꿔야 되죠? 우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알람이 말했다. 그가 쿡북을 읽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조심해야 돼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로 나오는데 예외가 있다. 다시. 네, 간접적으로 발음이 같은 것은, 네, 해볼게. 엄마가 나에게 말했어. 누구 서핑하지 마라 인터넷을. 밤늦게까지. 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뭐 조심하라고? 전달 동사, 접속사, 대명사, 시제, 부사 표현 조심하라고 했잖아. 일단, 전달 동사는 뭐로 바꿔야 돼? 텔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명령문이잖아, 이거 명령문.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 해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되겠지. 다음에 그래서 4번. 7번. 직접 어법으로 발의가 바꾼 것은 쌤이 나에게 물었죠. 내가 그것을 읽고 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었죠. 네, 뭐로 바꿔야 되죠? 쌤은 나에게 말했죠. 그죠? 너 그걸 읽고 있는 거야? 네, 답은 그래서 4번. 8번. 네, 늦추신 부분 중 어색한 것은 이거 어색한 게 뭐니? 자, 뭐 어색하지? 스튜던트? 스튜던트를 뭐 바꿔야 되지? 스튜던트를 바꿔야죠. 많음이니까 복수로 바꿔서 스튜던트를 바꿔야 되죠. 그죠? 네, 9번으로 가겠습니다. 간접어법으로 바꿔 쓴 문장에서 이루 중에 어법사 어색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고 싶으시오. 리처는 말했어. 내가 방문할 테니 나의 엉클을 내일 방문할 거야 라고 말했어. 그치? 네, 뭐가 그랬죠? 일단 전달동사 맞고요. 대명사 맞고 시제 맞고 대명사가 틀렸네요. He's죠. 나의 삼촌이지만 그의 삼촌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면 소리 좋아하라고 했지? 스팸 돌아가겠습니다. 린다가 나에게 말했죠. 해리가 로마까지 로마로 이틀 전에 갔니? 이렇게 말한 거죠. 비행기 타 갔어? 네, 이렇게 된 거지. 뭐 어떻게 했죠? 플루가 아니라 헤드플로우이죠.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물었던 건 과거지만 갔던 건 그 전 사실이기 때문에 헤드플로우이 맞겠지. 그치? 네, 제가 다시 또 확인해 보면 전달 동사, 접속사, 대명, 명사나 대명사, 시제, 네, 그 다음에 부사표현 이런 표현 조심하라고 했지. 네, 복사하신 분은 무슨지 알 거고 아니면 하나도 볼 겁니다.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요, 3/4라든지 4분의 3이지 most라든지 some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 부분 표현이라고 했지. 부분 표현 나오고 오분하고 명사가 나오면 뭐가 주어다? 명사가 주어다. 즉 바디가 주고 프렌즈가 주고 her free time이 주어온 거지. 그럼 뭘로 가야 되니? is 여기는 keep 여기는 wa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죠? 네, 그 부분 표현이라는 거 말면 얼추 알 수 있죠. 네, 12번. 아, 둘이 두 사람이 너무 붙어가지고 아 너무 지 않냐? 감독을 바꿔야 될 때가 됐나 싶어서. 네, 누가 아니, 비밀을 누가 아니, 아마도 줄리안과 그의 브라더 둘 다 그것을 알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럼 뭐죠? 5번? 5번, 맞죠. 5번이죠. 주어가 복수니까 노스는 안 되지. 네. 이것도 안 되고, 얘는 동사 아니니까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3번. 의사가 피터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조언했죠. 뭐라고 했어? 그에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조언했겠지. 근데 어드바이스는 어드바이스 다음에 명사 나오고 어떻게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되죠.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어드바이스 HB. 네, 14번 간접범을 때 어떻게 단말하겠습니다. 이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5번? 5번 볼게. Do you guess 하면 떠오르는 동사가 fixed 동사 떠올라야죠.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동사 떠올라야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해야 되니까 she can이 아니라 can she가 아니라 she can get을 바꿔야 되겠죠. 과정 기억나지? 원래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인데 fixed 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부동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유까지 설명했었고요. 네, 다음에 15번. 다음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네, 이것도 어색한 걸 단말하겠습니다. 다음 2번인데, 더넘버브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죠. 어넘버브가 말이죠. 더넘버브는 뭔 말이 수죠. 뭐가 좋아? 넘버가 좋아? 수가 좋아? 수가 좋으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수니까. 16번. 어법상 어색한 거. 이것도 단말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 됐습니까? 네, 5번인데요. 유리는 배웠죠. 아인슈타인이, 네, 특별한 이론,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는 걸 배웠죠. 아인슈타인이 특별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 항상 뭐로 표현한다? 과거로 표현해지. 과거로 완료를 표현하면 안 되죠. 그치? 17번은 바르게 바꾼 거니까 거꾸로 틀린 걸 다 찾겠습니다. 1번에 들어가면, 1번 틀린 거 아니니? 틀렸죠. 뭐가 틀렸어? She is. She is가 아니라 I am이죠. 그치? 대명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The next day가 아니라 뭐죠? 네, tomorrow죠. 그 다음에 3번은?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Don't park. 명령문이니까 don't park. 여기서 주차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치? 4번? 이때 뭐가 되었습니까? 디드가 아니고 어디지? 디드가 아니고 디드가 아니라 부죠. 그치? 현재로 표현해야지 근데 직접으로 했으면 그치? 다음 5번은 맞고요. 이렇게 나가겠죠. 네, 다음에 18번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좀 빅스 동사지?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의 동사는 동사 앞에 나왔지만 이제 나갈 필요가 없죠. 그다음 2번. 어법사 옳은 것끼리. 옳은 거라고 몇 번이 일단?
3번. 3번에 B, C, D. B, C, D가 오면 틀린 걸 찾겠습니다. 1번에 뭐가 틀렸죠? 아, 이즈죠. 이즈죠. 맞아요. 5280피트는 한 단위로 봐야 되겠지. 피트라는 게 안 되는 게 풋이 단수고요. 핏이 복수야. 그래서 이 자체가 복수야. 네. 자, 5번. 할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하셨냐면, 좋은 약은 입에 써라고 말했지. 근데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건 속담이랑 격언이죠. 그래서 그럴 땐 뭐라고 하면 항상 현재형으로 써야 되겠지. 일반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어 30단수가 있을 때 되고요. 화법전이 잘못되고 단말하겠습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마크는 말했다, 나에게. 네, 노래하지 마. 밤에 이 방에서 크게 노래하지 마라고 말했죠. 마크는 나에게 말했지. 이게 두 뭐가 붙어야 돼? Not to sing. 이렇게 말한 거죠. 그치?